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과일 장사.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지만 그래서 부부는 더 독하게 버텼습니다.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힘을 낸 거죠. 그렇게 하나하나 이뤄낸 부부.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며 더 부지런히 노력합니다. 아침부터 빗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장마가 맞긴 한가 봅니다. 날씨 때문인지 항상 손님들로 북적이던 가게도 텅 비어 있습니다. 큰 문제 같은데 정작 광민 씨는 여유가 넘쳐 보입니다. 제때 과일을 팔아야 할 텐데 이러다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죠. 믿는 구석이 있으세요? 아, 그럼요. 건물주의 자신감은 아니겠죠? 여전히 썰렁하기만 한 가게. 드디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사들어 왔어요. 치약 왔어요. 두 세트. 연이어 오는 사람마다 전화번호 뒷자리를 얘기합니다. 보고 미리 했거든요. 근데 회원님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해요. SNS에 가입한 회원들을 위해 매일 몇 종류의 과일을 할인가로 판매하는 겁니다. 오늘 보니까 두개 보니까 체리 있던데, 체리 있어요? 지금 두 혹시 그러면 네. 한 번만 체크를 올려주세요. 네. 저희가 그 수량을 딱 맞춰서 판매하다 보니까 그 제가 댓글 남겨요. 예, 그거 딱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그 한 세트가 두 개인가요? 네, 한 세트가 두 개입니다. 댓글로 미리 신청해야 구매할 수 있답니다. 우리 팀장님 가면서 아침에 봤거든요. 체리가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수박도 살 겸 해서 체리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. 저렴하게 또 하시니까. 가입된 회원 수는 500여 명. 단골을 열성팬으로 만들기 위한 비법입니다. 시작한 지는 지금 3,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이제 기다리는 장사를 했죠.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. 뭔가를 어필을 할 수 있고 찾아줄 수 있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